이근차 CP님, 신동엽 씨, 정준호 씨, 그리고 토니안 씨, 이천 씨, 장동민 씨 등으로 자리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거든요. 네. 이근차 CP님부터 먼저 기자님께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제적 보스 맡고 있는 유근차 PD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동엽 씨. 네, 안녕하세요. 문제적 보스 또 여러 보스들과 함께 전직 보스 신동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준호 씨. 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7년차 인싸 보스 정준호입니다. 인싸 맞습니다. 네, 여기서 토니 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작 발표에 서니까 긴장이 되는데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전혀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방송 VCR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이천희 씨.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능으로 인사드리겠는데요. 네, 오랜만에 또 드라마가 아닌 작품, 영화가 아닌 예능에서 진짜 원래 제 모습, 사업하고 있는 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강릉보스 이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장동민 씨. 네, 안녕하세요. CJ 아들 장동민입니다. 네. 오늘 보스 너무 재미있고 정말 배울 것도 많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근찬 CP님께 안을 좀 물어보는 게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문제적 보스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이제 내일 모레 첫 방인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면 재밌을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요즘 이제 직장인들이 너무 힘든 부분도 많고 특히 또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또 뭐 자영업자라든지 지금 회사나 이런 직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방송으로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또 보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또 힘들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문제적 보스라는 거는 약간 물론 이제 보스 중에서 다 좋은 보스는 없잖아요. 문제가 다 하나 두 개씩 있는 다 그런 다 좋은 상사가 없듯이 그런 약간 문제적 보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보스 입장에서 보면 이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보스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 약간 이중적으로 해서 문제적 보스라는 제목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